여행의 또 하나의 재미는 버스킹이죠.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버스킹 많이 하셨죠? 공연에서. 예, 저는 제가 한 것도 제가 한 건데, 여행을 갔을 때 보는 게, 아, 보는 버스킹. 예, 네, 맞아요. 왜냐면은, 내가 치는 건 그냥 내가 치는 거지만, 여행 갔을 때그 어떤 그런 걸 느끼고 아, 있다가, 맞아요. 이번 프랑스 갔었잖아요, 저. 자, 이제 프랑스를 갔는데, 연주를 하는데 두 명이서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현 탔다고 왔죠. 와, 저렇게, 이렇게 정말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구나. 너무 잘 치는 거야. 그런 거. 그리고 그런 음악을 들으면은 약간 여행 온것 같은 느낌이 딱 맞아요, 맞아요. 나잖아요. 예. 근데 다양한 길거리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 뭐 네. 비단 기타뿐만이 아니고 뭐 맞아요. 바이올린 하시는 분도 있고 노래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고 뭐 다양한 뭐 팬드럼 하시는 분도 많이 봤고. 맞아요. 저는 이제 그 스페인 여행 다닐 때 정말 많이 봤는데 또 기타의 나라잖아요. 아, 예. 그렇죠. 정말 여기저기에 많은 기타리스트들. 그게 길거리 앉아서 그냥 치시는 분들 플라멩코 뭐 장난 아니잖아요. 테크닉이 또. 그런 재미도 있었고 아람브라 궁전에 제가 그라나다에서 놀러 갔을 때 아람브라 궁전 앞에서 아람브라를 치는 버스킹을 하시는 분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 낭만이 진짜 굉장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람브라 궁전 여기 있고 여기 아람브라 궁전을 치네. 그렇지 이런 재미. 이게 또 정말 버스킹이 그렇죠. 여행의 또큰 묘미 중에 하나가 그렇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버스킹이 뭐 이렇게 낭만적이긴 하지만 버스킹은 장비빨입니다.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이제 뭐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네, 끝나지 굉장한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오늘 뭐요 잼이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다른 것들이랑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버스킹 얘기로 시작을 해봤는데, 안 그래도 이름이 잼이잖아요. 잼. 할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마이크를 따로 만질 수 있었다 정도였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기타 두대 마이크 다 따로 만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채널 수가 추가되고 기능이 많아지면서 사이즈도 당연히 커졌고요. 네. 가격대도 올라갔습니다. 한번 스펙 살펴보도록 할게요. 잼은 200와트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걸로 뭐 만약에 버스킹용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뭐 아주 충분 사치스럽죠. 그렇죠. 너무 충분한 좋아. 게 아니라 남아 돌아, 남아 돌아. 사치스럽지. 그렇습니다. 288만원이고요. 이 정도의 퀄리티의 어쿠스틱 기타 앰프로 밖에 나가서 합주를 한다? 아. 이거 뭐 그건 호사스럽지. 공연이 공연 진짜. 그렇습니다. 288만원. 200와트에 이거는 1인치 돔트위터와 8인치 우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5채널 증폭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역시나 양방향 베이스 리플렉스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옥스 아웃도 있고요. 효과 루프를 포함해서 다양한 설정을 FX 루프 기능 가지고 있고 설정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클래스 A 프리앰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디멘전을 보면은 이제 32.4cm, 29.7cm, 38cm, 무게는 12.2kg 점점점 피지컬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프지 DI 라인 옥스까지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브랜드에 대한 소개는 제일 첫 시간에 줄리아 입실론 할때 거기서 해놨으니까 카드 가서 한번 보고 오시고요. 오늘은 바로 여기 앰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노브수가 많죠. 근데 네, 맞아요. 요거 한 채널, 요거 한 채널, 요거 채널까지 해서 그 여기 보면 마이크도 두 대까지 다 맞아요. 쓰실 수가 있습니다. 각종 팬텀 파우들과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럼 다 있습니다. 뭐 레조넌스 기능도 있고요. 파라메트릭 미들로 그러니까 맞아. 프리퀀시 자체를 만지면서 내가 300에서부터 3.3kg까지 어디를 놓고 할 것이냐.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냥 EQ 영역이 조절되지 않는 EQ에서 이제는 내가 직접 파라메트릭으로 미드 레인지까지 조정해 주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이쪽에 뭐 디케이, 리버브, 좀더 디테일하게 만질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로우컷의 뮤트의 인서트 라인아웃 등등등 스테레오 인. 정말 뭐가 많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FX 루프도 여기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밴드 멤버가 많아도 내가 뭐 이제 기타 두 대, 보컬 두 개, 그거를 뭐 마이크 두개다 하고 세팅하고 하겠다. 뭐 원컷 하실 수가 충분합니다. 있고 네 명이서 뭐 그냥 따로따로 해서 하실 수도 네. 있고요. 네, 아니.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패시브랑 액티브 사운드를 지난 시간까지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셨을 테니까 오늘은 액티브로 쭉 네. 모니터하고 그다음에 패시브는 그냥 합주 정도로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미드를 줄여놓고 300에서 줄인 거 파라메트릭 위치에 따라서 사운드가 많이 변하죠.
아이 소리 좋다. 와 이 소리 좋네 진짜. 네. 이거 피지컬 자체가 여러분들께 좀 잘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커질수록 뭔가 더 명료해지는 느낌이 맞아요. 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만한 그림이 조금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아예 없이 맞아요. 이만한 그림이 그냥 이대로 빡 나오는 선명하죠. 느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뭐 기타 소리 사운드 한번 쳐보시겠어요? 네, 저... 이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대충 네. 쳐볼게요. 네, 뭐 기타 소리 사운드 한번 쳐보시겠어요? 네, 저... 이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대충 네. 쳐볼게요. 네. 이 상태로도 좋은데요? 그죠? 하이 좀 더 좋습니다. 하이 좀 더 네. 들어드릴까요? 네. 좋아요. 이런 느낌이군요. 패시브가. 그럼 한번 우리 합주곡 네? 한번 해볼까요? 재밌다. 합주를 이렇게 좋은 사운드 퀄리티로 하니까 뭐 기분이 나네요. 근데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서 퀄리티가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합주를 잘 안 하니까 우리가. 그렇죠. 몇 번 했다고 그래도. 소리 좋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제가 반주하고 흠명이 솔로하는 파트 아, 좋아요, 좋아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사운드는 뭐 두 개 다 같이 해도 뭐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사운드였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진짜 버스킹 셋업 같이 한번 해봤는데 자 이렇게 마이크 나오고 기타도 두 대로 해놓고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무서우신데도 좋아 서로 너무 뛰면 가까이 나라 두 다리 모두 녹아내린다고 해도 요렇게 아, 좋은데 좋네. 여기다 만약에 마이크 하나 더 꽂았어 그럼 후명이 그렇지 이거 하고 그렇지 이렇게 여러분들 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잼 맞네. 아 재밌다. 네 이렇게 모니터 끝. 좋아 네. 그럼 명호 씨부터 또 정리정돈하는 한 주평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거의 뭐 뭐랄까 다 같이 할 수 있는 느낌이죠. 그 혼자 아니라 진짜 네 명 다섯 명까지도 할 수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동료가 되어라. 나의 드리겠습니다. 동료가 되어라.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잼이라고 하는데 그냥 뭐 우리가 만나서 가볍게 합을 맞춰보자 정도가 아니고 진짜 본격적인 퀄리티의 그런 잼이 아닌가. 음흠. 그래서 잼이라고 쓰고 콘서트라 읽는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좋습니다. 뭐 이것도 뭐 재밌다 카이 뭐 이런 거 할 줄 알았지. 재밌다 카이 그런 거 나올 줄 알았어. 요럴 때 한번 이제 살짝 반전으로. 네. 정말로 이 길거리 버스킹에서 만약에 사용한다면 진짜로 이거는 호사스러운 호사스럽네요. 그런 사운드 잼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잼 카이 잼 카이 개바로 재밌다 카이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 잼이고 다음 시간에 잼 카이잖아요. 네.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음흠. 저희가 그런 포인트 발견하는 게 있으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음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